안녕하세요. 스크롤 우먼트 최아라입니다.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요. 스크롤 우먼트 출판사에서 번역하고 그렇게 해서 6월 2일날 출간된 인요가 철학과 수련이라는 책을 좀 소개하려고 하고요. 이 책을 이미 사서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동안 스크롤 우먼트가 수업을 해오면서 음양의 조합, 즉 긴장과 이완에 대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주장하고 또 그런 수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었는데요. 바로 이 책은 그러한 점을 조금 더 깊이 설명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6월 13일, 20일, 21일, 27일 날 이 책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집에서 수련할 수 있는 인요가를 수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또 이 책에 나와 있는 3장에 있는 인요가의 자세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. 그 자세들을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이 플로우라고 보시면 되고요. 60분 혹은 90분짜리 플로우들이 4장에서 제한되고 제시되고 있어요.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잘 수련하실 수 있도록 제가 더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같이 수련하고 또 하나 이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. 책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책은 그 어떤 선생을 대신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. 왜냐하면 사람 모두가 각자의 어떤 특별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요. 그 시간에 같이 저와 수련을 하시게 된다면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이 만약 일전세가 되지 않을 때 혹은 내가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을 때 어떻게 자세들을 수정하고 또 어떻게 자세들을 점점 깊이 나갈 수 있는가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. 무엇보다 이 책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요. 이번 주 토요일 6월 13일 날 있는 수업에 무료로 참석하실 수 있으세요. 그러니까 시간이 되신다면 꼭 첫 번째 6월 13일 토요일 2시 30분에 시작해서 4시 반에 끝나는 기발한 낭독회 초보자를 위한 쉬운 플로우에 오셔서 아 이렇게 수업이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시고 경험해보시고 더 깊이 하시고 싶으시다면 다른 수업들, 나머지 3개의 수업들을 같이 참석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책을 꼭 읽어보세요.